번개를 사용하며 스토리를 깨고 레벨업을 하는데 이 주력하시기 바랍니다. 혹시나 진행하다 막히시면은 다시 하기로 같은 스테이지 진행할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초보수니까 다시 하기로 할 일 없을 것 같고 빠르게 빠르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? 지금 오토가 되니까 오토 할게요. 일단은 시즈탄 스토리까지만 진행해보고 좀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또 보스 왔습니다. 자, 시즈탄 스토리의 보스에 다다랐어요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뭐 좀 쫄린다, 못하는 거 아닐까? 라는 분들은 이렇게 친구 몹들을 쓰시면 돼요. 이제부터 친구 몹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제가 쓰던 몹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, 보기만 해도 세 보이는 그런 몹이 딱 통화이 됩니다. 친구 몹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. 하루에 한 번. 자, 여러분들의 목표가 나왔습니다. 물 마법 검사. 이 몬스터는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초반에 여러분들은 자 이번 시즈산 스토리를 깨고 물 마법 검사를 얻은 후 이 몬스터를 가장 최우선으로 만렙까지 키우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. 이 몬스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서머즈워의 SCV라고 할 수 있죠. 이 몬스터 하나가 나머지 몬스터들을 키워주는, 서머즈워에서는 버스기사라는 용어를 씁니다. 자, 물 마법 검사. 여러분들이 아마 최초로 얻게 되는 태생 4성 몹입니다. 그리고 이 몬스터는 4성 몬스터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요. 초보자에게. 예, 공짜로 나눠주는 몹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좋은 몹이 아닙니다. 서머즈워의 모든 몬스터들은 이 스킬 강화를 할 수 있어요. 스킬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마법검사라는 몬스터를 한 마리 더 얻어서 이 먹여야 됩니다. 속성 상관없어요. 불속성이든 풍속성이든 마법검사 이기만 하면 돼요. 하지만 빈 마법검사라는 몹을 혹시 얻었다면 절대 먹이면 안됩니다. 어쨌든 지금 단계까지 해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자, 물 마법검사를 무조건 만렙까지 찍어야 됩니다. 중간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운이 좋았다, 그래서 태생 5성을 얻었다, 혹은 태생 4성 다른 몬스터들을 얻었다 라고 하더라도 태생 5성 몬스터보다 물 마법검사를 먼저 키우는 걸 추천합니다. 그만큼 중요해요. 스타크래프트도 나중에 배틀크루저니 울트라리스크니 다 뽑지만 처음에 뽑는 거는 일단 일꾼이잖아요. 일꾼의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죠. 그것처럼 서머즈워도 그런 밑바닥에서 뭔가 성장을 해줄 수 있는 이 몬스터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물 마법검사예요. 그래서 앞으로는 스토리를 깰 때 물 마법검사를 넣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봅시다. 예, 얻은 것들을. 자, 얻은 룬들을 끼워줄 수 있어요. 지금 단계에서 얻는 룬들은 그렇게까지 가치가 높은 룬들은 없으니까 뭐 자유롭게 장착을 해주셔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도전과제. 예, 1일 미션이라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미션을 할 수 있죠. 빠짐없이 챙겨야 되고요. 도전과제, 소환사의 길.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할수록 여러가지 도전과제들을 나도 모르게 클리어를 하게 될 겁니다. 빠짐없이 챙기시고요. 예, 챙기다 보면 레벨 또 올라갑니다. 이거 컨트롤 잘해야 돼. 이 번개 채워지는 게 레벨업 할 때마다 채워지니까 컨트롤만 잘하면은 번개가 딱 소모될 타이밍에 레벨업 하게끔 컨트롤이 되긴 합니다. 이 소환사의 길이라는 이 도전과제 이후에도 몬스터 육성의 기본, 빠른 레벨업 등등의 여러가지 도전과제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소환사의 길과 1일 미션 요 두 가지를 먼저 하는 걸로. 아, 그리고 레벨업을 할 때마다 선물이 조금씩 부여됩니다. 역시나 빠짐없이 챙깁시다. 자, 썸니냐 여러분, 서머즈워에는 익숙해지셨습니까? 그럼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, 태생 4성, 태생 5성 몬스터를 절대 진화재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알겠지만 소환지에서 번개가 치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. 여러분이 갈아버린 그 몬스터가
평생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이 진화제로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태생사성, 태생오성 몬스터를 갈아버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.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, 데빌몬을 꼭 챙기세요.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현금을 쏟아부어도 얻을 수 없는 게임 자원이 바로 이 데빌몬입니다. 이 데빌몬은 주기적으로 상점, 시험의 탑, 이벤트 등등 한정된 장소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. 초보분들이라도 부지런히 퀘스트와 이벤트 참여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니 초보 때부터 빠짐없이 참여를 해서 부지런히 데빌몬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로, 크리스탈을 뽑기에 몽땅 투자하지 마십시오. 아, 물론 소환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환이 필요하긴 해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, 게임 진행을 위한 크리스탈과 소환을 위한 크리스탈 적절히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하라 이런 이야기고요. 또한 소환을 할 때는 크리 소환을 하지 마시고 750크리를 모아 프리미엄 팩을 통한 소환을 하는 게 더 이득이다,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명심하십시오. 자,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거는 정말 썸니들 위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린 거고요. 서머주어에는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컨텐츠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. 자,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이런 컨텐츠 정복에 대한 비법들을 하나하나 공개할 예정이니 다음 영상에서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바이.